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7장부터 40장까지 공부하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2월 24일 목정 성경 공부입니다. 37장부터 이렇게 38장, 39장을 보시면 이미 예전에 나온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조금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신 그 성막에 관계된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은 이렇게 계속 반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조금 같은 내용 같지만 한번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37장에 들어오면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십계명을 적은 두 개의 돌판이죠. 두 번째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 한 오멜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 내용은 출애굽기 16장 32, 33절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17장 10절, 11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가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이죠. 상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빵을 이렇게 올려놓는 상이고요. 등잔대는 이렇게 이건 가지가 사실은 7개입니다. 이쪽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 가운데 하나. 이렇게 된 모양의 등잔대라서 등잔 7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렇게 촛불이 7개 꼽힐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분향단은 매일 아침 이렇게 제사장이 거룩한 향을 피우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향에 사용되어지는 성별하는 기름, 기름과 향이 이제 그 안에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제조되는 방법에 따라서 만든 그런 것인 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 들어오면 37장은 이 성막 안이었다면 38장은 성막 바깥, 그리고 이 바깥이지만 이 울타리가 처지거든요. 이 울타리에 들어가는 그런 물건들인데 첫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안에 그 노쇠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 이 번제단은 그러죠. 이제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들을 올려서 그렇게 태우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라고 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만지고 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씻는 물을 담는 곳이 이 물두멍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을 보시면 그 8절에 보시면 이 물두멍하고 받침대를 놋쇠로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성막 울타리인데요. 울타리는 이 휘장이죠. 그죠? 휘장을 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이 휘장을 이렇게 네모나게 치겠죠. 한쪽 면은 성막이고 다른 쪽그 삼면은 휘장으로 둘러치어지는데 잘 보시면은 이게 성막의 위치가 동서남북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에도 치고 해지는 쪽 서쪽, 그다음에 해 뜨는 쪽 동쪽 이렇게 해서 이
딱이 성막을 처음 세울 때 동서남북 방향을 딱 보고 그렇게 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뒤로 가서 21절부터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 하니까 그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아론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성막에 사용된 모든 공사에 들어간 모든 물품들의 명세서를 적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주로 나오는 것이 금, 은, 노쇠의 무게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달란트, 그 다음에 세겔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잘 보시면 그 달란트가 이 구약의 달란트는 지금으로 치면 약 34kg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약 3000세겔 가까이 됩니다. 근데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 신약 성경에도 달란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약과 신약에 적힌 이 달란트가 지금 현재로는 이름은 똑같지만 살짝 무게 기준이 다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헬라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무게의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 나오는 한 달란트는 앞서 나온 그 구약 시대의 무게보다 한 14kg 정도 가볍습니다. 예전에는 34kg였다면 이 신약으로 들어오면 20.4kg 정도 그렇게 되는 무게가 신약 시대에 사용되어지는 그 달란트입니다. 근데 26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하니까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60만 3,550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렵에 성막을 지을 이 무렵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했고, 그 가운데 남자 어른, 20살 위로에 된 사람이 그만큼이었다는 거죠. 60만 명이 살짝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가시면은 그 세겔로 낸게 있죠. 25절에 보시면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이 바친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 반세겔을 바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대충 계산해 보면 이 사람 인구하고 이 달란트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가 26절에 있는 이 60만 3550명에다가 반세겔씩 곱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3000세겔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것이 약100.6 정도 되는 달란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5절에 나오는 100달란트 1775세겔하고 비슷해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 가면은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에 그 28장에서 많이 다뤘죠. 거기에 보신 것처럼 에봇, 허리띠, 그 다음에 12지파의 이름이 담긴 홍옥수, 가슴바지, 그 다음에 방울이 달린 겉옷, 그또 안에 입는 속바지,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관에 딱 가운데에 박히는 그 주님의 성직자라는 패,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만든다라는 내용들이 이 3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9장 뒤에 가시면 뭐가 나오냐 하니까 이제 성막 완공 검사입니다. 이거는 성막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을 모세한테 가져와서 모세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막 만들 모든 자료들이 그 재료들이 다 완성되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것을 쫙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39장을 이제 보시면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냐 하니까 1절부터요.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이렇게 해서 그 앞부분에 7번에 걸쳐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갈 모든 물건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뒷부분에 와서 모세가 검사하고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러면서 39장 끝에 가면은 그 뒤에 가서 성막이 완공됐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아직 세운 거는 아닙니다. 그죠? 이 40장에 가면 성막을 세우는데 이 들어갈 모든 재료들이 그대로 지금 다 만들어졌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42절, 43절에 나옵니다. 43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완공이 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성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4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하나하나 세우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말이 그대로 또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보시면 이제 16절, 19절, 21절, 25절, 29절, 32절까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 만드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성막을 지금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가면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이렇게 지금 딱 해서 성막이 33절에서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루어지는 일을 이렇게 보면 뒤에 주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금 만드는 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세심하게 맞추어서 성막을 완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소한 것 같이 보이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집에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소한 것까지도 딱 맞추어져야지 하나님의 집이 완공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완공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용이 34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노력을 다 해가지고 성막을 세웠어요. 세우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지내시는 것이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막을 그렇게 자세하게 만들고 세웠을 때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했는데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라면 그 성막은 세우나 마나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이 40절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고 말씀대로 세우는 그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계실 집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죠. 그죠?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생각해야 될 원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노력들, 그것이 다 모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목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자동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세세한 노력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이 성막을 세우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 또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함께 세워가도록 그렇게 애쓰고 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37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다 공부함으로써 이제 2월 마지막에 주에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